찾았구나. 요즘 계속 뭐가 좀더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하고요. 자, 조금만, 네, 좀 시작할 때까지 잠깐만 좀, 목좀 털고, 네, 김장 시즌이라, 네, 이번 컨텐츠를 뭐 기획을 하게 됐어요. 네, 크루시블 님 어서 오시고요. 아, 이걸 섞는다고 했더니 안 섞었다. 자, 이제 김장 시즌이라, 사실 그리고 이번 거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되게, 되게 오래됐겠다. 역사가 되게 오래됐겠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김치는요. 진짜 그나마 그렇게 길지도 않은 역사 중에서도 진짜 새바리 피예요. 이번에 내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고추가 어느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리의 그 부식으로 쓰기 시작했는지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충은 예상을 했는데 고추 말고도 또 다른 변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먹는 그 김장 김치가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을 거다 해가지고 진짜 이번에 되게 뭔가 짧은 건 아닌데 되게 이번에 내용이 굵어요. 우리 매니저 어서 와요. 잠깐만. 내가 왜 이게 눌러지지? 핫이슈 올라온 건 아닌데 갑자기 막그 시청자가 평소보다 시작할 때좀 빨리 들어와가지고 자 그러면 자아 먹을 거요? 오늘 김치의 역사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김치를 한 접시 차려놓고 뭐 먹을 건 아니고 김치가 활용된 라면을 먹방할 거예요.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그 시리즈 3종 중에 제가 전에 아마 3종을 다 먹어봤을 거예요. 제 방송 중에. 그래서 그풀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골라왔어요. 요즘 막그 음식물 쓰레기 그 집별로 그 종량제 쓰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뭔가 뭐 많이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했어요.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래서 자, 일단은 이 사진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거죠. 뭐, 오늘의 주제니까. 그래서, 뭐, 김장 시즌을 맞아서 이제 준비를 한 컨텐츠인데. 자, 우리가 알듯이, 일단은 일반적으로 김치라 하면은, 한번 소금물을 팍 절여요. 소금물을 팍 절여서, 채소의 보관 기간을 굉장히 늘려줘요. 절인 음식이 보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 우리 과자 같은 게그 보관 기간이 긴 이유가 나트륨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소들을 갖다가 각종 양념을 버무려서 이제 맛을 내서 먹는 게 김치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요, 채소를 그냥 절이기만 하고 먹는데, 우리나라의 그 김치는요, 한번 절인 채소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양념을 해요. 되게 짭짤해지겠죠? 되게 짭짤해지고. 그래서,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채소는, 지금 요 사진에 있는 배추 이외에도, 뭐, 무로도 만들 수 있고, 뭐, 파로도 만들 수 있고,
채소 자체가요, 수분이 많은 채소는 좀 힘들어요. 수분이 많은 채소는 좀 힘들고, 진짜 막 극소수의 몇몇 채소들을 제외하면, 웬만한 채소들은 다 절여가지고 양념을 해서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는 배추김치부터 생각해서, 에이, 생각한 데 시작해가지고, 되게 그 레시피하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한 200, 300종 가까이 있을 거예요. 250종에서 한 300종 사이. 그렇게 있다고 하고요. 아이고. 2013년 10월 23일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2013년 12월 5일에 제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김장 문화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김장 문화가, 그러니까 이 문화가 지정이 된 거예요. 김장을 하는 문화가 지정이 된 거지, 김치라는 음식 자체가 문화유산이 되진 않아요. 아직 유네스코에서 인류 무형유산의 그러니까 인류 무형유산이나 뭐 세계문화유산에 음식을 지정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 김치 자체를 문화유산 등재를 할수 없는 이유가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김치라고 부르지만 사실 동아시아권에서는 좀 유사하게 부르는 음식들이 있어요. 중국도 약간 그런 김치처럼 그 채소를 절여서 먹는 요리가 있고, 일본도 기무치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그앙 기무치 뭐 그런 거 말고, 기모띠 아니고요. 자,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김치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어요. 와! 하고 홍보를 하다가 유네스코한테 주의 먹었어요. 김치는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 요 김치라고 하면요. 뭐, 뻘건 배추김치나 깍두기가 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뻘건 양념의 김치는요, 조선 후기에 생겼어요. 조선 후기에 생겼고요. 사실 그 뻘건 김치의 핵심 요소는 당연히 고추죠. 고추 아니에요, 고추지. 그 고추는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이 수입이 된 부식류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민족 식단에서요, 김치의 비중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어요. 막 우리 막 식사 때마다 항상 뭐 김치 보시기, 김치 한 보시기 올리고 그렇게 먹는 뭐그 종류 그런 식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추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별로 젓갈이 있어요. 젓갈하고 양념을 섞어가지고 채소 고유의 맛을 끌어내면서 양념 맛을 살리는 그런 김치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배추김치가 만들어진 것은 더 근래에 들어서예요. 물론 김치의 조상격 음식은 있어요. 그 중국 문헌 중에 시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미 이때 오이를 채소를 절여서 먹는 그 음식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한자로 절하고 쓰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 중국집 음식점 가면 그런 걸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약간 그 오이를 그 절인 듯한 약간 그런 밑반찬류가 있어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삼국지의 위지 동이전, 위나라가 그 썼던 그 동이전에는
그 위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 고구려하고 계속 이제 충돌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있는데, 고구려는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김치 비슷한 발효식품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래는요, 겨울에도 좀 채소 좀 먹자 하면서 항아리, 그 요즘 뭐 우리 막그왜 나는 아직 안 해봤는데 그 항아리 게임 있잖아요. 그 항아리에 넣고 땅 속에 묻어가지고 그 저장을 하던 거에서 김치가 유래가 됐고,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백김치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배추로 만든 백김치가 그리고 지금은 막 우리 막그 시장에서 막 김장철 되면 막그 김치 재료들 막 사다가 막 대량으로 막 담그잖아요. 그런데 당시 시대에는 정말 귀중했던 부식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가에서 되게 뭔가 재료를 다양하게 섞지를 못해요. 그냥 야채 있어. 소금에 절여. 절여서 좀 냅둬. 그리고 먹어.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추가 들어왔을 때, 하여간 고추가 문제예요. 고추가 들어왔을 때이 초기에는 자극적인 맛의 그 고추가 독초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식물이야.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 뭔가 향이 독해. 그리고 먹으면 막 콜록콜록해. 그래서 잘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여전히 그 소금을 절여서 담가서 먹었는데, 문제는 18세기 이후에요. 너무 그 기근이 자주 생겨가지고 이제 조선이 산천초목이 다 말라버려요. 근데 이제 조선은 그 전통적으로 그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바닷물을 끓여요.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바닷물을 끓여서 거기서 나온 소금을 갖다가 쓰는 게 전통 소금이었는데, 근데 그 바닷물을 끓이려면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기근으로 인해서 산천초목이 다 말라버리니까 바닷물을 끓이지는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금도 많이 못 만들어서 소금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소금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때서야 고춧가루를 소금 대신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뻘건 김치가 나온 것은 조선 후기부터라는 거. 조선 후기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유학자들이 각 지역에서 그런 지역의 그 향촌, 지역 향촌에서 유학자들이 막 글을 막 끄적여. 소금 대신 고춧가루를 쓰자. 뭐 이렇게 그 글을 써가지고 방에 내걸어.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와! 이분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막 그런 공익 광고? 막 이런 거를 그각 지역의 유학자들이 다 했어요. 고추는 뭐,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돼서 세계로 퍼졌다. 그런 고추인데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서는요, 목민심서에서는 밥을 상추에 싸서 먹는 거하고 김치에 싸서 먹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것은 입을 속여서 먹는 방법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배추를 그렇게 지금처럼 막 많이 먹고 있는 시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고추보다요, 이 지금 요 사진에 있는 통배추의 유입이 더 늦었어요. 그래서
일단 통배추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전에 그냥 쬐끄만 배추는 있었는데 통배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통배추가 조선 말기에 개항을 해요. 조선 말기에 개항을 한 다음에 중국에서 중국산 배추가 들어와요. 중국은 뭐 그전부터 뭐 원래 배추를 요리에 좀 많이 썼거든. 그래서 빨간 배추김치 역사는 길어도 한 150년이다. 길어도 한 150년밖에 안 돼요. 그 배추김치 역사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이 배추 종자를 계속 수입을 안 해오면요, 이 배추가 갈수록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배추가 야생초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선 말기만 해도 배추는 비싼 채소였고요. 그래서 보통 뭐 귀족 집안이나 양반 집안이나 뭐 왕실에서나 뭐 그런 이제 김치로 담가서 먹고, 이제 서민들의 김치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무하고 소금밖에 안 써요. 동치미. 뭐 치킨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치킨무하고는 약간 좀 계열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전쟁 시대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김치가 반찬으로 많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멀건 국물만 있는 그런 무짠지, 무로 만든 짠지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1950년대,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고춧가루가 그 비쌌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고춧가루 많이 못 써가지고 대부분의 김치는 새빨갛지 않았고, 지금같이 막 그런 막 고춧가루를 활용한 매운 떡볶이가 그렇게 막 나오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부잣집에서는 고춧가루 듬뿍듬뿍 썼죠. 그리고 이제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그 진짜 광복을 하고 한국전쟁까지 끝나고 진짜 우리나라 막 그런 그 빈곤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먹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1공화국이 당시 일본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던 우장춘 박사를 국내로 영입하자. 그거를 해가지고 데려와요. 그리고 우장춘 박사도 일단은 한국으로 오고 싶었어. 그래서 그 유명한 우장춘 박사는 그 한국전쟁 이후 그 이제 각종 농산물들의 품종 개량을 성공을 해요. 품종 개량 성공해가지고 지금처럼 막 야채가 뭔가 풍부해지는 그런 종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우장춘 박사예요. 그래서 그전까지 배추는 막 중국에 막 그런 종자를 의존을 했는데 오히려 우장춘 박사가 중국 종자보다 배추가 더큰 거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 통배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장춘 박사는 그 통배추를 그 품종 개량을 성공한 거에 이어서 아예 뿌리는 무, 열매는 배추라는 그 그러니까 품종을 좀그 개량을 해가지고 아예 무추를 만들어 버리죠. 아예 무하고 배추를 한 번에 그한 자리에서 키울 수 있게 무추를 만들어 버려요. 네, 한방에 종려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통배추 김치가 좀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계기는 1950년대 우장춘 박사 때문이었다는 거. 그씨 없는 수박 만든 그분 맞아요. 그분이 각종 채소들을 품종을 개량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빨간 통배추 김치로 막 대대적인 김장을 하고 막 그렇게 된 거는요, 일반 가정에서 자리 잡은 거는 길어도 70년이에요. 길어도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발효식품 하면 우리나라는 김치 딱 이렇게 얹을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김치 하나만 비주만 해도 웬만한 나라의 식문화 하나 정도, 그 정도 분량은 딱 채울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 밥상 차림 있잖아요. 그막그 뭐냐 국왕의 그 수라상의 그 12첩반상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물론 몰라 12첩반상이 수라상인지 수라상은 그거보다 더 윗단계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막그 12첩반상 9첩반상 뭐 5첩반상 뭐 이런 그 기준을 짤 때요 김치는요 그 첩에 안 들어가요. 그밥 밀가루 장국뭐 이런 거는요 진짜 딱 봐도 어 이건 반찬 아니잖아. 우리나라의 그 식문화는 딱그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그리고 간장 종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치는 그러면 다른 거 반찬처럼 접시에 나오는데 왜 이게 그 뭐냐 보통 그 첩이라고 있잖아. 그 첩의 개수를 따라서 몇 첩반상 몇 첩반상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김치는요 김치를 담을 때 다른 반찬처럼 첩에다 담는 게 아니고 이 보식이라고 말하는 그 그릇이 있어요. 이 보식에다 담기 때문에 김치는 이 첩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인이 모두 김치를 즐겨 먹는다는 그 편견이 있기는 한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김치를 뭐 자주 먹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뭐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무조건 좋아하는 건 아니고 즐겨 먹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김치나 그 김치를 담그는 데 쓰는 이 부식류에 알러지가 있으면요 먹어보기도 전에 일단 못 먹어요. 그래서 뭐 입맛이 좀 약간 서구적으로 된 거는 좀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서구 스타일은 아니에요. 서구 스타일은 아니고 그 어르신들도요 뭐 김치 특유의 향이나 그런 맛 때문에요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오히려 그 김치향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먹죠. 그리고 진짜로 그 정광태 씨가 그랬죠.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뭐 이런 거. 뭐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뭐이 노래 있잖아요. 그 김치 주제가. 지금 제가 여기서 틀어드리지를 못하는 게 이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그 틀고 나중에 유튜브에 풀로 올리면요. 이게 저작권이 있는 노래여가지고 그 동영상을 올릴 수는 있는데 제가 이게 유튜브 그이 동영상으로 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정광태 씨 노래더라고요. 그 독도는 우리 땅 불렀던 그분. 뭐 정광태 씨 의외로 막 이런 노래 많이 불러. 그리고 이 노래가요 양희은 씨도 부른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할 정도로 해외여행 가면서 막그 가방에 딱 트렁크에 딱 김치 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일정량이 그러니까 일정한 양이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이 아니면 그 김치를 그 뭐냐 트렁크에 넣어갖고 가는 걸 허용은 해요. 그리고 이제 아예 그 김치 자체를 그 화물로 그 택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사는 가족들 중에서도요, 그 해외에서 나는 그 배추 같은 걸로 뭐 만들어서 먹으면 그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김치 맛이 안 난다고 서울 김장철에 서울에 들어와서 김치를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 정도도 있어.
그리고 일부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어디서나 김치를 휴대하고 다니네 뭐 그런 생각까지 한대요. 뭐 근데 이제 외국 갔다 오면 뭐어 김치가 그리웠어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것도 케바케라는 거. 어떻게 먹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베트남 전쟁 때요. 이제 전투식량이 미군 걸로 나와요. 그 미군의 그 전투식량을 받았던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맹호부대가 뭐, 김치가 너무 그리워서 그 현지에서 이제 미군 그 전투식량 나오는 것 중에서 아니면 뭐 그런 걸로 그 양배추나 양파를 뭐 이용해서 뭐 김치를 담가 먹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에 고려인들이 강제로 이주됐을 때이 고려인들도 배추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당근을 갖다가 김치처럼 절여서 먹은 거야. 그래서 그 러시아 쪽에서는요 그런 그 러시아 김치라고 해가지고 당근으로 약간 만든 그 김치를 팔기도 해요. 그리고요 이제 군대도 사실 김치 나오잖아요. 군대 김치는요 가끔요 물가가 변동하면요 양배추 김치가 편성이 되기도 해요 식단표에. 근데 물론 이제 그 식단표 편성은요 보통은 군단 단위로 식단이 그 짜여요. 그한 군단에 있는 그러니까 그 군단이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들은 한 급양대에서 짜는 식단에 따라서 그래서 그 뭐냐 보통 그 군수과 일종 업무가 그래요. 그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막그 급양대에 가서 그 밥할 때 써야 되는 그 부식들을 가지고 와요. 뭐 쌀을 갖고 올 때도 있고, 쌀은 진짜 어쩌다 가끔 갖고 와요. 쌀 갖고 오면 막그 군수과 개원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막 식당으로 쌀 날러.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보통은 뭐 반찬 같은 거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주 식단에 맞춰서. 그주 식단에 맞춰서 반찬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제 부식 수령을 하는데, 이제 그 부식 수령하면서, 그래서 수송부에는 그 부식차 운전병도 있어요. 막 월수 금마다 그 부식차 타고, 그 운전하는, 뭐, 그 병력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배추 가격이 계절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계절에 따라서 바뀌니까 김장철은 그래도 가을에 배추가 많이 재배가 돼요. 그래서 좀 이제 공급이 좀 원활한데 봄이나 가을이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중간에 배추가 없는 시기가 오면요. 이제 배추 대신 양배추를 갖다가 김치 양념으로 겉절이를 해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원래 김치하고 양배추 김치는 전혀 맛이 다르고요. 그걸 이제 군대에서 먹어보면요. 그 군인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진짜 이거는 그냥 짬통에다가 때려박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맛이야. 양배추 김치는. 근데 사실 그래요. 그 양배추가 그래도 익으면 김치 대용으로 가끔은 별미로 먹어볼 만은 할 정도예요. 하지만 양배추 김치는 그 이제 배추가 비싸가지고 그 임시 방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양배추 김치는 뭐 언제 뭐 제대로 익히겠어요? 제대로 익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금 막 담가서 그냥 양배추 김치가 나오면 이것도 김치냐 하면서
짬통이 그냥 짬 때리고 싶다 짬 때리고 싶은 뭐 그런 기분이 들 정도. 물론 이제 그 군수부대의 그 급양대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배춧값 때문에 그 김치를 내놓지 못할 경우는 차라리 그냥 그 식단표에 깍두기를 편성을 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유독 깍두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에서 1년 365일 배추김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은 일주일에 두 번 군대례가 나오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 점심, 그러니까 육군단 급양대 기준으로, 제6급양대 기준으로는 그 뭐냐 화요일 점심하고 토요일 아침이 군대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군대례를 먹었는데 나중에 내년에 그 햄버거의 역사도 한번 해볼 거예요. 군대리아 나올 거야. 군대리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식단표 일주일에 그 7일 일주일 7일 21끼를 먹으면요. 그 21끼 중에 그 19끼가 일반적인 그 밥식단이에요. 2끼가 군대리하고. 그래서 그 보통 그렇게 먹으면요. 생각해보니까 그 306에 입대했을 때 한번 특이하게 그 군대리하를 먹은 적이 있어요. 원래 화수목금이라 군대리아를 못 먹을 타이밍이었는데 어떻게 아마 그 수요일 낮에 군대리아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고요. 그렇게 했고 이제 그래서 뭐 배추김치 뭐 깍두기 뭐 그렇게 좀 뭐 골고루 편성을 하다가 근데 이제 배추가 잘 안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유독 깍두기가 많이 나와. 깍두기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른 종류의 김치만 먹다가 이제 배추김치가 다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이거는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배추철이 돼가지고 다시 배추김치가 나오면 김치가 고기 반찬보다 빨리 바닥나요. 요즘은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김치를 이제 담그는 거. 그 겨울철에 그 채소에다가 소금, 젓갈 뭐 이런 걸 버무린 김장을 통해서 제조되고요. 전통사회에서는 김장독을 땅에 파묻어가지고 숙성을 시키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뭐냐 집 구조가 단독주택에서 약간 아파트 형태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 땅에다 묻을 데가 없어요. 땅에 묻지를 못해. 그래서 그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그냥 냉장고도 아니고 김치 냉장고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김치 냉장고는 진짜 대한민국에서만 발명된 독특한 그 가전기기. 일반적으로 냉장고가 영상 2도에서 5도 사이로 그 보관이 돼요. 물론 냉동실은 더 온도가 낮겠죠. 그런데 김치 냉장고가 그 온도를 유지한 선이 영하 1도 정도예요. 물론 김치는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영하 1도 정도로는 얼지도 않아요. 물론 더 세게 나가면 얼 때도 있어. 막 가끔 막 김치 얼 때 있거든요.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보통 그 정도 온도를 유지해야 김치 맛이 유지되고요. 이제 그 김치를 장독에다 담아가지고 겨울철에 땅에 묻어두면 한 그 온도가 영하 1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막 그 장독에다가 동치미면 막 국자 막 이렇게 걸어놓고 동치미면 국자 걸어놓고 그 뭐냐 동치미는 국자 걸어놓고
그리고 뭐 뭐냐 배추김치면 뭐 이제 랩으로 막 밀봉을 해요 또 2차로 그런 식으로 그 장독 밑에 그 보관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먹기는 하죠 김치찌개 해놓고 그 보관을 하는데 그래서 땅에다가 이제 김치를 못 묻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김치냉장고를 만들게 되는 김치냉장고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근데 굳이 김치의 단점이라고 하면요. 가정이나 업소마다 맛의 편차가 심하고요. 같은 김치의 맛이더라도 개인별로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그래서 김치를 담그는 재료부터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차이 많이 나요. 그리고 김치가 어느 정도 익었느냐, 익고 안 익고에 따른 호불호도 굉장히 많이 갈려요. 굉장히 많이 갈리고, 그리고 그맛 자체의 수준도 뭐 가정이나 업소 뭐 이런 거마다 좀 천차만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맛있는 곳은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곳은 진짜 맛있고 좀 맛없는 곳은 그냥 배추에다가 그 다른 소스 막 찍어 먹는 그런 게좀 되게 나을 정도.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조리법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강원도 쪽은 되게 싱겁게 담그고요.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는 젓갈을 그냥 들이따 그냥 넣어버려요. 젓갈을 들이따 넣어버려가지고 그 강원도 사람들이 막 김치를 전라도 김치를 먹으면 짜고 비려. 그리고 그 전라도 사람이 강원도 김치를 먹으면 그 막국수 먹으러 갔다가 김치 먹으면 이것도 김치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그그 이제 막 이제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식당에 가면요, 의외로 김치가 자기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그 익숙한 입맛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 의외로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서울에 사는데 엄빠들이 김치를 자기 그 고향 스타일로 담가요. 그 고향 스타일로 담그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놀러 가면 그 지역의 김치는 입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먼 지역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친정에서 김치 담그는 맛하고 그 시댁에서 그 김치 담그는 맛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욕을 찰지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는 뭔가 국민 음식인 건 맞는데 근데 국민 레시피가 없어요. 맛그 정형화된 레시피가 없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김치는 싱거워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김치는 짜요. 많이 짜. 그리고 이게 추운 지역일수록 음식이 더잘 보존이 돼요. 그래서 소금을 굳이 많이 넣지 않아서 그 나온 영향일 수도 있어. 네, 포태님 어서 오시고. 그 바다하고 인접한 지역에서는 그런 김치 담글 때, 아, 뭐 채팅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타이밍을 바로바로 못 읽을 수도 있다는 거. 채팅을 다 보고 있어요. 이제 바다하고 인접한 지역에서는 좀 이제 김치 담글 때요. 막 제가 그 김치에 굴 들어간 것까진 봤거든요. 굴김치까진 봤어요. 그런데 진짜 막 어떤 데는요. 김치에 막 전복을 넣더라. 전복 그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그 뭐냐 제가
제가 큰고모가 그 전복 가게 그 해봐서 알아요. 큰고모네가 그 전복 가게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알아. 그 전복 시대라고 있어요. 그 여수에 그 전복 시대라는 그 매장이 있는데, 뭐 어쨌든 내가 이제 친척이 전복 장사를 하니까 아는 건데, 전복 굉장히 비싸요. 물론 우리 집안은 그 뭐냐, 제사상에 가끔 전복 올라와요. 그렇고, 어떤 데는요 김치에 딱 꽃게 넣어요. 그 진짜로 그 꽃게 넣어서 만드는 그 개국지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북 지역에서는요 갈치를 그 김치에 딱그 맛을 내려고 갈치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집은요 김치에다 돼지고기를 넣어요. 김치에다 아예 그 돼지고기 막 삼겹, 그 통삼겹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돼지고기를 그 김치찌개도 아니고 김치를 담글 때 생으로 넣어요. 생고기를 넣어. 그 생고기를 넣으면요 그 이제 돼지고기는 근데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익혀서 먹어야 되니까, 아마 뭐 익혀서 뭐 넣든지 뭐 어떻게 뭐 처리를 해서 넣든지 하겠죠. 근데 이제 육수가 나니까 그걸로 뭐 김치말이밥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그 김치찌개 끓일 때요 아예 그 김치를 담글 때그 돼지고기 넣고 그 담근 그 김치를 그때 그 넣으면요 당연히 그 김치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그 돼지고기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가 엄청나게 그 김치 양념이 배어 있는 상태에서 그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일반식으로 그 묵은지 김치찌개를 끓일 때보다도 뭔가 그 고기 맛이 더 깊게 배인다고. 뭐 그런 김치찌개는 제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새마을 식당의 그 김치찌개는 막 찌개 끓이면 막 가위로 막 난도질 하잖아. 그거 막 밥에다 비벼 먹으라고. 그렇구요. 양념이 제일 진한 김치는요 이제 전라도 김치가 있어요. 전라도 김치. 그래서 맛도 그렇고요, 그 다른 지역보다 그 김치 색깔이요 더 검붉고 진해요.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는 물론 양념을 쓰긴 하는데 그 부가재료 이런 건 없고, 전라도 김치가 부가재료가 많아. 그리고 양념 자체가 좀 뭔가 그런 신경을 좀 많이 쓰죠. 남부김치가 진짜 뭐 멸치액젓, 갈치전, 뭐 질문 어떤 건데요? 네, 이런 거뭐 첨가해서 김치에 담그고요. 충청도 김치는요 아삭아삭하기는 한데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프로필 관련이에요? 아유, 뭐 해도 되기는 해요. 그리고 새우젓에, 중부지역은 새우젓하고 황석어젓. 황석어젓, 이게 약간 좀 희귀템이에요.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부지역의 김치는, 남부지역은 양념이 진한데 중부지역은 약간 뭐 청량감이 좀 있어. 그뭐 감칠맛이 나고 그래서 심심하진 않아요. 근데 강원도 김치는 진짜 심심해. 강원도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김치가 굉장히 심심해요. 강원도하고 충청도 김치는 새우젓을 많이 쓴대요. 그리고 제주도가 의외로 김장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뭐냐,
남도 김치가 좀그 양념 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한라산 쪽이 아니면 별로 추운 날씨가 아니다 보니까 그 겨울 대비한 그 김장을 안 해요. 잘.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난 채소들은요, 그 수분이 많아가지고 저장이 잘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장해도 그렇게 맛이 안 나. 그래서 사실 김장을 잘안 한대요. 그 제주도에서 나는 배추나 무 같은 걸로 김치 담그면요, 물러져요. 그 수분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고춧가루하고 소금 자체가 귀해요. 그 제주도는 물이 그 고여있는 데가 없어요. 그땅 자체가 현무암 재질이어가지고 사학과 졸업하면요,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교육 업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출판 쪽 업계 들어갈 수도 있고, 언론 쪽할 수도 있고, 방향은 오히려 다양해요. 방향은 되게 다양해요. 예전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그런 현무암 재질이다 보니까 물이 잘안 고여요. 그래서 소금도 귀하고 고춧가루도 귀해. 그래서 제주도는 김장 문화가 발달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운송이 좀 좋아지고 하니까 그뭐 이제 서울 그 육지에서 채소들을 받아와가지고 그 김장용으로 그 제주도 시장에서 팔기도 해요. 그 육지 배추를. 그리고 가끔요,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 김치 담글 때막 김치 담글 때돈 아끼는 거 아니다잉 하면서 막 고춧가루 최고급으로 사고 해산물 막 비싼 거막 집어넣고 막 전복 때려박고 그리고 뭐 양지머리 육수를 막 우려내서 그 육수를 막그 뭐냐 그 김치 양념 만들 때막 붓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찹쌀풀 막 이런 거막 같이 써서 막 담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은 진짜 양념에 공을 많이 들이는 거야. 근데 사실 양념이 사실 꼭 비싼 재료만 그 고집을 하지 않더라도요, 싼 재료 써도 맛있으면 맛있는 거거든. 양념이 이제 김치 맛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한 배추 절임? 그 배추 절임 정도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김치 맛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숙성이 돼야지 그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김치를 담그는 법이나 뭐 재료 같은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 일단 발효가 시작되면 김치 국물이 생겨요. 국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김치 담글 때막그 모르겠어. 우리 집안은 그 뭐냐 찹쌀풀을 좀 풀어서 그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다 고춧가루 넣고 그리고 막 그거를 막 저어가지고 거기에다 막파 넣고 뭐 각종 뭐무무채 썰어서 막 넣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막그막그막그 버무리고 그 양념을 갖다가 이제 배추에다 발라요. 배추에다 바르는데, 그 그런 이제 그 이제 충분히 숙성이 되어야 그런 그 일단은 그 양념을 묻혀요, 배추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가 시작되면 그때서 이제 김치 국물이 생겨요. 국물이 생기고 기포가 올라오고. 근데 이제 흔히 이 단계를 오 김치 미쳤구나 뭐 이런 하는데, 이 김치가 이 미친 단계를 넘어가면 익은 김치가 되는 그래서 김치가 잘 익으면 뭐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요. 되게 막그 다섯 가지의 미가 그 두루 갖춰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치가 미친 상태가 되면 되게 그런 젖산이 만들어진다? 젖산이 만들어져서 좀 뭔가 신맛은 신맛인데 그런 상쾌한 신맛이 나요.
상쾌한 신맛이다. 그래서 그런 젖산을 만드는 세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이 유산균이지. 그런 대량 생산되는 그런 김치 공정에서는요, 그러니까 김치 공장, 그 김치 공장에서는 그 공정 과정에서 아예 그냥 젖산을 첨가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김치를 만들 때 아예 젓갈이 들어가고, 이제 발효를 할 때 아미노산 뭐 만들고 뭐 그런 감칠맛이 나잖아. 그리고 요 김치가 이 미친 상태가 좀 그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사실 김치가 익어지고 나면 산소에 약해요. 산소에 약하기 때문에 진짜 그때부터는 진짜 먹을 만큼만 꺼내 먹고 나머지 다 철저하게 밀봉해야 돼요. 철저하게 밀봉을 하셔야 되고요. 잠깐만. 그렇게 철저하게 그 밀봉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김치 유산균이 대부분 현기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소가 들어가면 효모가 증식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군내가 나든지 김치가 물러지든지 둘 중 하나가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건요, 그 묵은 김치, 삭힌 김치, 신김치, 익은 김치 맛이나 활용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반찬으로 먹는 김치는 주로 적당하게 익은 김치 비율 압도적이고, 나머지 이제 좀 오래된 김치들은 뭐 찌개, 볶음, 찜 뭐 이런 데 쓰고, 겉절이 같은 경우는 그냥 샐러드 같이 먹는데. 아, 물론 새김치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새김치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저는 이제 새김치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꼭 이게 우리 집안에서 김장을 하고 나면요, 그 김치를요, 당장 먹을 김치는 맨날 그 뭐냐, 맨날 먹을 김, 그 당장 먹을 김치를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그냥 그 상온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치 냉장고에 그 넣는 것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넣든지, 아니 뭐 김치 냉장고 막 온도를 막 조절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상온에다 그 이제 실온에다 넣어놓고 그 익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김치 냉장고 보관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사실 좀 나는 그게 물러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 남부 지역이요, 젓갈을 거르지 않고 되게 막 쓰잖아요. 그 특히 전라도 김치가 막 들어가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젓국의 그 구수함이 사라지기 전에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담근 지 얼마 안 되면, 특히 이제 수도권 김치는 뭐 청량감도 있고 식감도 되게 아삭아삭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막 그 분식집 김치 있잖아. 뭐 분식집 김치나 그런 그 칼국수집 김치, 그 김치가 진짜 그 아삭아삭하잖아요. 딱 그 뭐냐, 절여서 딱 담그자마자 막 딱 나오는 거, 그 새김치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 먹을만 해요. 저는 특히 칼국수집이 약간 그 새김치가 굉장히 잘 나와요. 칼국수집들이 오히려 김밥천국 이런 데서는 김치가 조금 익어가지고 그거를 아마 판매를 해서 나오나봐. 그리고 그 중부지방에서는 이제 배춧잎보다는 그 배추줄기 있잖아요, 그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새김치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김장 직후에요, 그 뭐 김장 양념이라든지 김치 부스러기 막 이런 거를요, 그 돼지 수육하고 돼지 수육 삶아가지고
그 연한 배추 그 양념 안 묻힌 거그 연한 배추 있잖아요. 그거 속에다가 싸가지고 그 먹는 그 쌈싸먹는 사람. 그래서 김장날에 그 유독 그 수육 요리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논쟁이 항상 있어요. 묵은 김치 대 새김치. 그리고 김치줄기 대 김치잎. 그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사실 근데 이제 난또또 되게 그 변태 같은 게그 김치 중간 부분 좋아해. 그요 밑에 뿌리 말고 요 위에 줄기 말고 하는 그 중간 있잖아. 그 중간 좋아하고 김치는 담그자마자를 좋아해요. 담근 날 먹는 거 그게 제일 좋아. 사실 그래서 저는 담근 날에 제일 많이 먹어요. 그 다음부터 사실 좀 그냥 그때 먹자. 오히려 집김치를 잘 집김치가 입맛이 안 맞아 나는. 집김치가 입맛이 안 맞아요 되게. 그래서 막 식구들만 먹어 집김치는. 저는 오히려 막 그런 칼국수집 가면 그런 김치를 많이 먹지. 그렇고요. 요즘은 근데 이제 자극적인 매운맛을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런 그 현대 김치의 맛을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인 건 물론 매운맛인 건 맞아요. 근데 매운맛만 나면 다른 여러 가지 맛이 안 나면 바람직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신김치를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먹는 레시피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은근히 또 다른 맛이다. 그리고 이때 그 씻은 김치를요. 그 김치를 볶아주면 밍밍한 맛도 안 나고 매운맛도 안 나고 되게 깔끔하게 그 볶아진대요. 그래서 그 김치 볶음밥 할때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김장에 쓰는 배추나 그 무의 단맛이 달면 상급품인데 당도가 높으면요. 익을 때 신맛도 강해져요. 그렇고 그리고 김치는요. 사실 흔히 먹는 음식에 김치만 추가하면 또 다른 요리가 된다 할 정도로 레시피는 근데 물론 뭐 김치찌개, 김치찜 뭐 이런 거 있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김치 맛이 안 좋으면 찌개고 찜이고 뭐고 다 망해요. 근데 가끔은요. 그냥 먹기에는 그저 그런 김치가 그렇게 뭐 찌개를 한다든지 찜을 한다든지 볶음을 한다든지 해서 2차 요리를 만들면 그때는 좀 맛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의외로 곁들이면 잘 어울리는 경우 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한국에 한정해서 스테이크 나올 때 김치가 같이 나오는 그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그 한국 분식집에서는 카레 만들면 보통 그 김치 반찬 같이 주죠. 그리고 케이크 곁들여 먹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뭐 고구마에다 같이 먹는 경우 있고. 근데 옛날에는 되게 다른 집에서 김치 얻어먹는 게 되게 수치였대요. 김치는 자기 집에서 해먹는 게 그게 기본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가 상품화될 때도 그런 인식이 좀 장애가 있었어. 물론 한 봉지 가격은 전혀 안 싸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음식점 가면 김치는 보통 무료 반찬이고 리필도 해줘요. 대부분 김치 대부분은 그날 절인 겉절이거나 중국산인데 2005년에 그 중국산 김치 파동이 있어가지고 그건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는 맨날 직접 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는 김치를 이제 업소용으로 사서 파는 경우도 있어. 업소용 김치, 식자재 마트 이런 데 가면 살수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깐 지금 잠깐 이제 쉬어가면서 약간 타이밍을 좀 잡을게요. 이게 녹화가 한 시간 단위로 끊어져 가지고 잠깐 30초만 아이고 기지개 좀 켜고 있을게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상태 김치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죠.
당근날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당근날 먹는 게 제일 맛있고, 그리고 요 밑에 뿌리도 위에 줄기도 아닌 한 중간쯤.